할렐루야. 오늘은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현대사회의 우리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 사회 구조의 변화, 문화적 다양성의 증가와 같은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수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방향을 잃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도전 속에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 어떻게 유다 백성을 이끄시고 어떻게 영적 회복을 이루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시야 왕의 시대도 현대와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요시야 왕의 삶을 통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현대적인 도전과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시야 왕의 시대를 들여다보면 그 시대는 정치적 영적으로 큰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유다 왕국은 여러 외부의 위협과 또 내부적인 영적인 타락에 직면한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전의 두 왕 므낫세와 암몬의 통치 기간 동안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유대 사회의 전반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 왕은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와 영적인 혼란을 걷어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요시야 왕의 개혁은 유다 왕국에 있어 새로운 시작이자 하나님의 뜻으로 되돌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문의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를 넘어선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단지 왕국의 외적인 형태를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영적 회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재발견할 수 있었고 이는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 모두에게 큰 영적 각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며 이를 통해 영적인 성장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며 더욱더 강건한 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깊이 새겨봅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며 또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시대를 거슬러 나아가되 믿음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화와 도전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행동이 항상 말씀의 중심이 되어 움직이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 그리고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일하고 또 순종하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